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들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오늘 밤에는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많은 IB 측에서는 이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듀폰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나래 나노텍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공모가는 17,500원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증시에서 움직임 어떠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한섬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B금융도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오늘 케미컬 기업들 LG화학과 롯데케미컬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간 이후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 OCI 그리고 오늘 현대홈쇼핑과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최근 카카오 계열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노션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기업은행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오늘은 또 SK바이오팜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실적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